관객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하게 옆에 있는 동화 이야기 보이는 거 보는 것들은 조금 더 경쾌하게 심청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심경 사람들과 나누고 교육 사업 하면서 또 오히려 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오는 그러한 또 충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재창조될 때 그 창조자의 주인은 인간의 자신이라는 것이죠. 분노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게 광대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. 저는 광대가 되고 싶어 그냥. 그래야지 제가 무대에서도 관객들한테 기쁨 줄 수 있지 않는가. 아, 40년 이상 춤이 좋아서 춤만 추고 있는 춤바람 난 여자이고요. 저절로 추어지는 춤. 천이란 작품은 지금 현재로 갖고 오면 어떻게 풀어질까? 제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.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춤추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어릴 때 저는 그냥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그 큐브가 열렸을 때는 그 안에는 밖으로 봤었을 때는 흰색이지만 안에는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거짓들이 연극적인 만남, 무용과의 만남 이런 것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별로 너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말 많이 듣거든요. 근데 그냥 평범하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소통하는,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눈이 있는 모형? 되게 다분히 혁신적이고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미술이나 음악 이런 부류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린 그런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이 안녕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헤어짐도 만남도 아니고요. 저한테는 인사의 안녕의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첫 만남의 설레임 같은? 안녕, 안녕. 일단은 움직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?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